인공지능에게 누드화를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미국 인공지능 연구원 로비 바렛은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그린 누드화 수천 점을 학습시킨 후에 AI가 직접 누드화를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형체라는 것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겠군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여성의 체형에 더 가까운 것 같네요. 이번엔 다른 그림입니다. 로비 바렛은 인공지능은 사람의 머리와 얼굴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그리는데 여기 바로 위 사진과 같이 노란과 보라가 섞여있는 형태입니다. 라고 합니다. 바렛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규명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그림은 인공지능을 통해 앞서 그린 그림과 같은 모델을 포즈만 다르게 해서 그리게 했더니 나온 결과물입니다. 바렛은 보통 인공지능은 인간을 갈퀴손과 팔다리가 무작위로 달린 물방울 모양의 살덩어리로 그려냅니다. 사실 기계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습니다. 며 이 누드화를 그리게 만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림들은 이 인공지능이 여러 화풍으로 풍경화를 그린 것들입니다. 먼저 독일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로봇이 그린 반고흐풍의 풍경화입니다. 그 다음은 영국 화가 윌리엄 터너의 화풍으로 그린 풍경화입니다. 노르웨이 화가 뭉크의 화풍으로 그린 풍경화입니다. 스페인 출생 프랑스 화가 피카소의 화풍으로 그린 풍경화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각각의 그림을 그리는데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2015년 전시회에서 최대 920만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실력이 상당한 인공지능의 그림입니다. 자, 이 둘 중 어느 것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일까요? 정답은 1번. 1번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렘브란트 미술관이 공동 개발한 AI 프로젝트 넥스트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2번이 실제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이죠. 인공지능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카메라의 등장으로 인해 예술계가 변화를 겪었듯이 AI의 등장으로 크고 새로운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고 말이죠. 이 연구원의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AI 우표 디자인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그린 그림을 공모전 사이트 내에 있는 AI 그림 변환 툴을 이용해 여러 화풍으로 그림을 변환하여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죠. 과거 무거운 짐을 나르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던 로봇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며 요리, 음악, 미술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을 흉내내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니 곧 예술의 아름다움까지도 느낄지 모르겠군요. 우리는 이런 로봇과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매주 신기하고 알찬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